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이 추운 겨울날에 햇살이 저렇게 나와 있네요. 저 아파트 뒤쪽에 걸려 있는데, 1층에 있다가, 네,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네, 햇살 보면 기분이 조금, 네,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좋아져요. 어제 꽁꽁 싸매고 갔는데, 제가, 아, 요렇게 지금 바람이 조금은 불었나 봅니다.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절비하게 되어 있는데, 와, 이 극소심함 아십니까? 네, 제가, 요렇게 다 해놓고, 온풍기 틀어놓고, 지금 잘안 보이네요. 덕지덕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안쪽에 시문으로 다 덮여져 있고요. 예, 온풍기는 제가 사실 꺼놨습니다. 어제 새벽 내내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한 10시경에, 10시 반경에 제가 그 0도씨 되는 거 보고, 온풍기를 밑에서 코드를 뽑아버리고요. 요 시간에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야, 이게 사람이 이 소심함의 끝판왕이라고요.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다가 냉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충격이 컸나 봐요. 내심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다육 아이들 정부 치면서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근데 그 냉해를 입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내 트라우마가 살짝 소심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요 아이들 내 확인하러 올라오는 과정이 자꾸 밑에서 민기적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네, 통화도 한번 하고 또 미니맘이 다육 산책님께 전화드려서 괜찮냐고 한번 안부 인사도 여쭈고요. 저는 또 커피도 한두잔타 마시고. 아, 이게, 네, 오픈하는 게 살짝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또 지금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제, 새벽 한 6시 반경에 부산에 도착해서, 날씨가 바람이 안 불어서 생각보다는 괜찮네 했는데, 이게 또 옥상 높이가 저희는 3층 이상이니까, 바람이 또 실감이 나네요. 일단 서두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요, 주변에 좀 가벼운 그런 플라스틱들이 잘, 네, 용기나, 네, 좀 날아다닙니다. 그 시끄러운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놀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엄청나. 아직 오픈 전인데, 제가 봐도 약간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시문을, 네, 덮어놓고 갔어요. 그 2층에 할아버님께서 시문을 왕창 주셔가지고, 네, 뭐, 뽁뽁이, 무릎도 압력 그 덮으려고 하다가 이게 가벼우니까, 요걸 덮어놓고 갔는데, 하나하나씩 오픈시켜야 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까, 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여기를 키워야 되다니 하는, 약간,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웃음도 약간 나오고, 하나하나, 네, 오픈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온도계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볼게요. 온도계가, 오, 네, 10도입니다, 10도. 야, 이거 한 번씩, 네, 오픈할 때마다 심장이 약간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아, 이거 심은, 네, 차곡차곡, 네, 계속 다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저기, 네, 냉해 입었던 풀을 보세요. 야, 저거는 약간 회복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아이가, 네, 처음 데리고 올 때부터 조금 그렇더니, 야, 저도 모르게, 네, 약간 그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네, 낮에는 시문을 걷어놓고요. 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 저녁마다 네, 영하 뭐 5, 6도로 떨어질 때는 네, 옥상에는 거의 뭐, 뭐 8도, 9도, 10도까지 떨어질 거니까 네, 온풍기 돌리면서 온풍기는 사실 약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강으로 돌리면 훈훈한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 다육아이가 네, 조금 네, 그 치질하는데 몸순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괜찮습니다. 야, 어제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이 시문을 계속 애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뭔 얘기하다가 네, 또 잊어버렸어요. 아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엔젤 윙이란 아이,
요 안쪽에는요 조금 살아났는데 그래도 냉해 흔적이 조금 남아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시문을 다 걷었습니다. 햇살이 네 너무 좋아서 조금 빨리 걷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늦게 올라왔죠. 네, 저도 네 챙겨가면서 네, 이 수연이 생각보다 네, 이 냉해에 엄청 약해요. 재작년에 제가 수연을 냉해로 다 보내고 나서부터 한동안 좀 그렇게 하다가 네, 지인분께 갈 것만 심어서 제가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요거 수연을 데리고 왔는데요. 잘 버텨줍니다. 원래는 생각보다 아유, 네, 예쁘게 잘 버텨주고 있네요. 네, 춥수가 네. 지금 여기는 약간 색감이 살짝 그간데, 오, 요 아이가 색감이 햇살을 많이 보여주게 되니까 완전 검붉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야, 춥스의 매력이 대단합니다. 네, 요것도 한번 키워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육이 냉해 걱정하다가 또 다육이 네, 광고를 하는 것 같네요. 요 아이가 샤를로즈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얼마 전에 분갈이 했어요. 요게 한 몸인 줄 알고 분갈이를 해줬다가 네, 강몸이었습니다. 요 혁도 많이 들어가 있네. 잠시만요. 요거 한번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고 네, 있을 때 바로 해줘야지. 이안 해주면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샤를로즈가 네 약간 땡글땡글함이 나와요. 요 아이 처음에 그 분갈이 해줄 때이 입장이 너무 물러서 네그 옥상 노지에서 땡글땡글하게 키우다가 요렇게 키우니까 요런 아이들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입장이 정말 네그 말랑말랑한 푸딩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사실은 애를 먹었어요. 영상에서도 네. 그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정말 애를 먹고 심었던 아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햇살에서 조금은 네, 색감 라인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 예뻐요, 정말. 그리고 네, 이렇게 조금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심문에 덮어 놓으니까 확실히 그 하엽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은 조금씩 나오네요. 요것도 냉해를 입었더니 저렇게 약간 네, 찌질한 모습이. 아, 그래도 네, 냉해로부터 네, 살아나면 다행입니다. 제 곁을 네, 안 떠나고 남아 있어 주면 참만 네, 다행이고요. 아, 네, 요 아이 이름이 해리 왓슨인데, 야, 너무 예쁘네요. 해리 왓슨. 그리고 영하 5도씨 이상으로 네, 안 떨어질 때, 그 네이버 온도상 말씀해 주시는 네이버, 네, 영하 5도씨로 안 떨어질 때는 조금은 시문 안 덮어 주려고 합니다. 시문이 제가 이렇게 덮어 주고 갈 때는 빨리 날이 좀 좋아지고 갈 때는 제거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느낌상 다육아이들 얼굴이 예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프릴 보세요. 완전히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도 네 도로시라는 아이가 아주 생동감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계절을 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공기가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 프릴은 조금 약간 네그 모습이 온전하게 네 아주 예쁘다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중간쯤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안 끊고 가니까 항상 네 영상이 흔들림이 많죠. 네 이렇게. 이제 넘어왔어요. 이렇게 한 패스 걷었고요. 여기서부터 또 한번 걷어볼게요. 야, 생각보다 네, 괜찮아서 온도계도 한번 확인해보고. 와, 저기가요. 안쪽이 12도이네요. 지금 여기 바깥이 네, 10도였고 사실은 저기 밑에 그 방울토로 그 밑에 좀 지지를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밑에 박스 이런 거 저쪽으로 다 넣어준 게 효과가 상당하네요. 안쪽이 12도입니다. 12도. 여기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엄청 추운 날은 요 안쪽에 무릎 담요가 덮어져 있듯이 저 위쪽에도 바깥쪽으로 뭐를 좀 조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시문을 덮은 거는 이 옥상 하우스를 짓고 나서 네, 처음 있는 일이죠. 무릎 담요 그 덮어주고 근데 요 시문을 네, 덮어주니까 냉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다육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네, 뭔가 모르게
생동감이 조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부분이 아주 섬세하게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 하엽지는 입장이 조금 많아지네요. 이게 어제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 네,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까지 시문이 덮여져 있었는데요. 조금 이게 차단을 하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약간 내 하엽이 지는 얼굴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서, 네, 약간 이렇게 탁 올라왔었을 때 제가 항상 옥상하우스에서 외부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 생동감이라는 게 화면에는 전달이 안 되는데 제 육안으로는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네, 또 몸고생이, 마음고생이 되어도, 아, 역시 옥상에서 키우는 게잘 키우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이 시문을 뺏겨놓고 나니까 이 냉기가 쑥 올라오네요, 확실히. 야, 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죠? 10 플러스, 네, 여기 놔뒀습니다. 냉해 입혀가지고 제가 엄청 속상했어요, 사실은. 잘 견뎌주고, 네, 회복이 될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네, 시문 안에 이렇게 살짝, 네, 입장이, 휘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풍과, 네,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외부 그 차단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문을 덮어줬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날이 조금 빨리 회복이 되면, 아니면 날이 또 환해지면은 얼른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당인도 약간 쪼글쪼글함이 나오고, 네. 겨울에는, 사실은 그 하우스가 지어졌었을 때는, 요렇게,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덮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온풍기, 돌리는 거는, 네, 당연한 건데, 신문을 걷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 네, 여기도 한번 걷어볼게요. 할로윈, 아유, 잘 있었구나. 적양갈매기, 너도 잘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박화장. 아주, 네, 상큼한 모습으로. 오, 저기, 여기, 홍치아죠, 홍치아. 홍치아, 요 아이가 약간 좀 찌질이 모운순인데, 저 얼굴이 여기 하나 또 커팅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관리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네, 여기가 확실히, 네, 단도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요 중앙에 앉아있어 보니까, 여기서 찬바람이, 네, 훅 들어오는 것 같고, 이 시문을 걷을 때마다 이 공기가요, 외부 공기는 여기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쪽은 훅, 좀 약간 포근한데, 시문을 걷을 때마다 이 냉기가 쑥쑥 올라옵니다. 이야, 요 아이는, 네, 외부에 의해서 타격이 참 많은 아이가 이 퍼플한 아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못 키우지 싶어요. 이쁘게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와.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요, 여기 보시면, 요 신문 덮어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요렇게, 네, 타격이 많이 와요. 아주, 네, 그 외부에 아주, 뭐라 그래야 되지, 우성과 열성이 있으면, 열성인 그런, 기능들이 많은 아이 같아요. 까막까막하게도 바뀌고, 냉해에도 약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아, 요거는 진짜 퍼프는, 제가 볼 때는, 네, 비추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비추천.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저번에도 그냥 괜찮을 거라고 보고 넘겼는데, 네, 다 괜찮죠. 생각보다. 와이가, 네, 미니벨인데 제가 맵이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조금 놀랬습니다. 네, 요렇게, 시문을 덮어줬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네, 바람 많이 붑니다. 네, 이렇게 시문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냉해를 안 입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온풍기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제가 없어도, 잘, 네, 있어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옥상 다육 소식 전하고요. 네, 요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